넉넉히 넣으세요. 왜냐하면요, 이 해파리는 굉장히 찬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오이도 찬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좀 넣어서 따뜻하게. 아, 음식 건강을 맞추기 위해서. 네. 괜찮으세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가죠. 자, 이 마늘 소스를 네. 자 준비한 해파리 외 다른 재료 위에다 넣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묻히시기만 하면 되죠. 아, 아주 간단하게. 네네. 아니요. 예쁘게. 아, 색감도 너무 좋아요. 너무 고추석하고 뭐 푸른 색깔, 붉은 색깔.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원하게 네네. 이렇게 가죠. 닭가슴살이 들어서 단백질도 보충해 주고요. 네. 해파리는 사실 젤라틴 말고는 큰 영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좀 넣어주면 씹는 맛도 있고 그렇죠. 먹는 영양도 좋아지죠. 네. 요 마늘 소스요. 네. 요걸 또 다른 요리 어떨 때 응용할 수 있을까요? 마늘 소스는요. 저희 네. 그 뭐라 그러죠? 쌀국수라고 하는 왜 그 춘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데쳐서 요 소스에다 그대로 묻히셔도 아주 어드러드러 맛있죠.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춘면에도 또 네. 어울리는. 쌀국수 거기다 이렇게 하셔도 좋죠. 요 반드시 소스 국물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저 소스 국물 중요하죠. 그래서 자,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색감들이 아주 식감을 자극하는 이렇게 해서 입맛 당길 수 있는 해파리 냉채 준비했고요. 네. 자, 꼬리 찜을 이제 봐야죠. 찜을 봐야죠. 네. 아, 네. 이제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엔 지금 한 35분 정도 끓였거든요. 네, 이제 이 꼬리찜이요. 네.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름에는 꼬리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네. 소가 이렇게 여름에 풀을 먹잖아요. 근데 네. 마른 풀을 먹을 때하고 이게 생풀을 먹을 때는 이제 독을 가진대요. 그래서 소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소가 여름에는 늘어지잖아요. 소도 더우니까. 네, 네. 오로지 하는 운동이라고는 팔이 쫓느라고 네, 그러는데 꼬리 운동만 하니까 네. 여름에 꼬리를 먹고요. 겨울에는 얼음판에 소가 이렇게 서 있으려면 발에다 힘을 빡 주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많이 쓰니까 겨울에는 다리를 먹는 건데 우적을 먹는 거래요. 아~ 근데 꼬리나 우적이나 똑같이 젤라틴 콜라겐이 아주 많은 부분이죠. 아, 그러니까 굳이 네. 먹자면 여름에는 꼬리, 네. 그다음에 겨울에는 우적. 아~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옛날 선조들이 네.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셨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참기름 여기 조금만 두르시고요. 아, 지금도 윤기가 자르륵 하죠.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한번 퍼볼게요. 세상에. 아주 이 먹 색깔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색깔이 나잖아요. 아, 이 양념 그대로 네. 갈비찜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요. 갈비찜 하시는데 갈비찜은 물을 조금 섞으셔야죠. 네. 갈비는 꼬리보다 덜 단단하니까 네. 빨리 이제 무르니까. 자, 이게 드삭드삭하게 해야 이게 이 양념이 되거든요. 네, 그럼요. 네. 여기 이제 밤하고 자, 은행 올려놓으시고요. 아, 진짜 맛있겠습니다. 유혹의 향기입니다, 유혹의 향기. 제가 이제 저희 새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 생신 때는 꼭 빠뜨리지 않고 했던 음식인데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버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지금도 너무 뵙고 싶죠. 자, 아니, 그 만면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고생할 때도 정말 너무나 사랑해주신 시아버지를 위해서 시아버지 생신 때 꼭 이혜정 선생님이 해주시던 네. 그만큼 이게 보양식입니다. 네. 아, 날 아껴주시는 시아버지에게만 선보여주시던 그 방법 그대로 네. 그 여름에 보양하시라고 석고리찜 그리고 어우러지는 해파리 냉채까지 두 가지 요리 완성 되었습니다. 오늘의 요리 석고리찜과 해파리 냉채를 복습해볼까요? 석고리찜은 먼저 물에 석고리를 담가 핏물을 빼서 준비합니다. 끓는 물에 청주, 생강, 통후추, 석고리를 넣고 삶은 뒤 건져내주세요. 그런 다음 간장에 배즙, 양파즙, 파인애플즙, 설탕, 청주, 다진 마늘, 후춧가루, 참기름, 다진 파를 넣고 섞다가 삶은 석고리를 넣고 재워주세요. 이제 냄비에 양념에 재운 석고리, 밤, 은행, 배추를 넣고 끓이다가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고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석고리찜 완성! 이제 해파리 냉채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해파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설탕, 식초에 담가둡니다. 닭가슴살은 대파와 함께 끓여주세요. 이제 골에 닭가슴살, 해파리,
데친 새우, 채썬 오이, 잘게 썬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식초, 설탕, 소금, 물, 참기름을 섞은 소스를 넣고 버무려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해파리 냉채 완성! 오늘의 요리, 소꼬리찜과 해파리 냉채로 든든하고 맛있는 우리 집 건강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이 여름에 입맛도 당기면서 정말 보양할 수 있는 소꼬리찜 그리고 어우러지는 해파리 냉채 두 가지 요리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혜정 선생님이 시아버님께 해드리고 그렇게 칭찬받고 정말로 건강을 챙겨드린 그 소꼬리찜의 비법. 자, 이제 맛을 봐야 되겠죠?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이제 사생전에 시아버지가 되긴 제가 쉽지 않거든요.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신 거를 맛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이거는 그냥 통째로 먹어요? 네. 통째로요? 네. 아, 이게 콜라겐 떠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는 안 먹는 거죠? 그럼요. 양념 좋아. 과일이 많이 들어서 단맛이 괜찮죠? 뜨거워요. 뜨거운데도 내가 왜 이렇게 먹냐면요. 아, 맛있어요. 살도 살이지만 처음에 이게 딱 먹었던 게 이게 연골 같은 건가 보죠? 네, 네. 젤라틴. 네. 아, 정말 쫄깃쫄깃하고. 맞아요. 양념이 딱 이게 그리고 설탕을 많이 안 넣는데도 어떻게 이게 네. 단맛이 이렇게. 아까 파인애플, 배, 과일들이 들었죠. 세상에. 네. 너무 맛있습니다. 이 양념 꼭 소꼬리찜 아니더라도 갈비찜이라도 꼭 응용해보시면 됩니다. 삽들이 찜하셔도 좋아요. 이게 육즙만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입안에서 살 씹을 때마다 쫄깃쫄깃하고요. 살코기는 아주 별대로 별대로 싹 씹히고요. 밥하고 냉면 거 맛있죠. 아, 소꼬리가 굉장히 맛있는데. 네. 그래도 여름에 좋은 보양이 되니까 한철에 한 번쯤 드시는 거 좋을 거예요. 자연코 정말 이건 여성분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꼬리 좀 퍽 한번 드시고요. 이제 해파리 냉채 먹어봐야죠. 해파리 이건 냉채 정말 좋아하거든요. 부페 가서는 이걸 정말 한 그릇씩 먹어요. 아, 좋아해서. 그래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해파리가 이렇게 탱글탱글 살아있어야 돼요. 씹을 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탕하고 식초만 넣고 넣어놨다가. 그렇죠. 발음 묻혔는데도 이렇게, 아, 마늘도 없어? 대단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아, 여름에 입맛 당기는, 아직 네.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상쾌하는 데는 네.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요리. 자, 오늘 저는 이렇게 감동받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사 먹지 마시고 한번 소꼬리찜하고 해파리 냉채 해보시고요. 내일이 여름밥상 건강을 챙기는 이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네. 네. 내일 꼭 이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별미 요리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토마토 소스 햄버거와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당겨주는 새콤한 가지 초절임 많이 기대해주세요.